요즘 슬램덩크 인기가 많은데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금리인상 이제 그만 멈추시지. 어쨌든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금리인상 멈춤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 FOMC 회의가 될 거고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ECB BOE의 통화정책회의도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중요한 지표와 일정들이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발표되는데요. 화요일부터 엑슨모바일, 그리고 GM, 캐터필라 이런 회사들이 발표가 되고요. AMD도 실적 발표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메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 애플, 알파벳. 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회사들의 숫자입니다. S&P 500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실적 발표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할지 여부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금요일의 주가는 장 막판에 좀 하락하면서 다우는 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0.9% 상승, S&P는 0.2% 상승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요. 테슬라가 무려 33%나 상승했고요. 애플 5.9%, 엔비디아 15% 상승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헬스케어 업종만 유독 약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한주 동안에만 벌써 3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요 매크로 변수들 점검해 볼게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지금 3.5%, 4.2%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2000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러의 움직임인데요. 달러가 지난 4월 달까지는 그래, 요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다가 쏠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달러 약세가 또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언제 내려가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수익률을 보니까 금은 5.6% 상승했고요. 구리는 10.8%, 유가는 1.3%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유가를 보면 80불대에서 움직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유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정리해드리자면요. 미 하원에서 전략 비축유를 앞으로 그때 바이든이 그냥 막 팔아버리던데 그거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유가 낮춰야 돼, 이런 걸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못하도록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해외 경제 포커스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최근 에너지 수급 여건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에너지 가격이 혹시라도 올라버렸을 때그 불확실성을 미리 점검하자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요. 지금 올해 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EU의 디젤 등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유럽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우랄유죠? 우랄유가 브렌트유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를 못 싸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격 상한선을 지금 60불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격차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2월달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OPEC이 생산 목표 대비 생산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중국의 원유 소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오픈이 되면서 중국의 원유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규모가 보면은 약 1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세계 항공유의 소비도 지금 2만 배럴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유가를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FOMC 회의가 끝나면 이제 1월달 CPI가 2월 중순에 발표될 텐데 이때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유가의 흐름입니다. 1월달에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2월, 3월달부터 그리고 6월달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계속 빠르게 낮아질 것 같긴 한데 1월달에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점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시장의 성과를 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19%였다가 지금 4.6%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하나도 안 빠졌는데 올해는 6.8%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요한 금광이 이렇게 120개나 발견이 됐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36개가 발견이 됐는데 2021년부터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금의 생산량 자체가 9%나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져가지고 금에 대한 수요 전망이 좋다라는 전망인 거죠. 구리 가격도 4.2불 정도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리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들을 중국에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리오픈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주말 동안에 나온 주요 경제지표만 살펴보면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아주 잘 나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잘 나왔습니다. PC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 좋아졌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에서 푹 꺼진 거죠. 두 지표 모두 양호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했던 것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금 흐름인데요. 아주 급격한 자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바로 신흥국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자산으로 정말 허겁지겁 돈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역시 중국의 리오픈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항복선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항복선언이라는 것이 나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거야. 들고 있을 거야. 안 돼.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팔아버리는 카피출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카피출레이션이 돈이 이제 쏟아져 나온 곳이 오히려 기술주와 헬스케어 업종에서 카피출레이션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예상과 정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보니까 그리드의 영역으로 벌써 탐욕스러운 구간으로 시장이 진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벌써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가 더 많은 경우는 이쪽이고요. 신저가가 더 많은 경우는 이쪽인데 작년 초부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52주 신고가가 신저가보다 더 많아지는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OMC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마지막일까? 그리고 중국, 그리고 뉴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벌써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어차피 2월달은 지금 25BP 인상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3월달일 텐데요. 3월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이쪽이고요. 두 번째로 아니야, 동결할 거야 라는 전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에서 4.75 정도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라는 거죠.
5자를 안 볼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숫자를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물론 0.2%이긴 하지만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찾아보니까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서 금리 인하로 돌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메디안값, 즉 중앙값으로 따졌을 때는 9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멈추면 다시 금리 인하로 들어갈 때까지 며칠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죠. 야,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오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란색은 제조업이고요. 노란색은 비제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는 계속 안 좋았는데 서비스업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나온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 지표가 아마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주는 착시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돈 얼마 썼는지를 계산한 거라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몇 개 산 거야? 라고 하면은 파란색 선이고 이것은 기존 추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부분들은 이거죠. 빅테크는 7만 명이나 해고한다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낮아서 이게 고용시장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헷갈린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질 거고요. 그럼 다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건 모건 스탠리에서의 전망치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요. 와, 모건스탠리는 5.7%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럽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서 0.5%, 물론 뭐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0.5%까지 아직도 좋아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소비 회복될 거고 세계 항공유 소비도 늘어날 거니까 이것이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오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걸 넘어서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까지 간다면 시장이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뉴페이스입니다. 자, 뉴페이스를 맞아드리기 전에 우리 가셔야 되는 분들 이 두 분 메파 형님과 누나 안녕 이제 그만 우리 만나요. 투표권도 없잖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자, 뉴페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하커 총리, 그리고 시카고의 굴스비 총리, 그리고 댈러스의 로건 총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의 카시키리 총리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매파 두 명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이분이 이 사람들만큼 매파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비둘기적으로 야 금리 인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임금 노동자들, 화이트 칼라들의 임금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경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GDP를 3D로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이 위로 올라갈수록 GDP가 큰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1.7조 달러죠. 자, 이렇게 해변가 지역에 GDP가 밀집되어 있고 이쪽에 아마도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럼 미국 지도를 열어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분이 어디의 총재이신지, 어느 지역의 총재이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쪽이죠. 아무래도 중부 지역에 많은데요.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아니 화이트 칼라들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우리 블루 칼라들이 많은 이 지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분들이 비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옐런 현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the Fed what should it do next Wednesday? My advice to the Fed is to maintain
maximum flexibility in an economy where things could go either way. I suspect they will do 25 basis points on Wednesday. I hope they will not project confidence about what their future is because I think there's a lot of uncertainty. If I were sitting at the Fed, wisely observed that monetary policy works through financial conditions, substantially towards easing in the last several months. So I don't think this is a time to be taking possibilities of rate hikes off.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it's a time to be committing to rate hikes.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driving the vehicle on a very, very foggy night. 서머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FOMC 전망이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전망해달라는 게 아니고 파월 동생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중단? 아이 그거 하지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자 모르겠다고 해 그냥. 맥시멈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연하게 이러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러면 저럴 수도 있게 이렇게 유연하게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모르겠다고 해 그냥 금리 인상 아니야 금리 인상 중단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모호하게 말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다. 파월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금융 환경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금융 환경이 완화된다니 무슨 말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아 마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잠깐만 미국의 MMF 단기 자금 시장에 보니까 현금이 이렇게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아니 연준에서는 지금 돈을 흡수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은 BOJ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BOJ는요 지금 채권을 다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다 못해서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100% 이상 BOJ가 들고 있는 것까지 생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채권들이 바로 문제의 채권들인데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100조 원이면 115조 원을 BOJ가 들고 있다라는 이거 완전 뭐지 이거? 그만큼 돈을 뿌려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본 국채를 들고 있었던 누군가는 그 국채를 BOJ에게 팔고 돈을 받았을 텐데 받은 돈을 들고 돌고 돌아서 어딘가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규모는 자그마치 0.5조 달러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죠. 자, 동시에 옐런 장관이 했던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I don't want to minimize the risk of recession. And I guess the path that I see to main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while bringing inflation down does involve a slowdown in growth. 자,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옐런 장관은 지금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살짝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경제가 망가지는 리스크를 내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아니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리세션이 오는 그런 리스크 있잖아. 그 리스크를 내가 줄이려고 하는 생각이 미니마이즈 할 생각이 없다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고용시장을 탄탄하게 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리스크들도 잠깐 점검해보면요. IMF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장기금리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 그만큼 정말 BOJ가 한심한가 봐요. 일단 일본의 물가는 4%를 찍었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YCC라고 해서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정한 금리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것을 우리가 YCC라고 표현하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IMF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잠깐만, 그냥 QE로 바꿔라, 그냥, 니네. 그냥 일정한 규모로만 사. 그냥 무제한으로 사니까 계속 사잖아. 니네들에서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돈이 흘러나오는 게 여기저기 지금 난리야, 난리. 그만해. 요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10년물 하지 말고 2년물로 할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서라도, 니네 지금 돈 너무 많이 풀려. 큰일 났어.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런 이제 조언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OJ의 선택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스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펀드 환매 요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부동산 펀드에서 무려 5빌리언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거의 한 6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환매 요청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서 부동산 환매에 대해서 대응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중에서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옐런 장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투자 환경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